공부가 졸라 해가지고 휘휘 맨날 휘발성 완전 대강력 휘발성 막 다 날아가죠. 비닐을 씌워. 알람 갖고도 이거 못해 하지 마. 그럼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복습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해석 방법 알겠니? 그리고 안 보고 나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하지? 아무도 안 보고 하지? 나처럼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이 끝난 거야. 복습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사부터 출발해야지.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Who, whom, which, that 또는 that which 있습니다. 후동, whom 주동, 대신에 which는 동사나 주어 동사 있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동사는 명사, 주어가 동사는 명사다. 관계대명사를 제외하고 뒤에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게 복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what 설명이죠. What. what 앞에는 명사 있어 없어? 없다. what 해석법은? 겁. what 뒤에는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러고 옆에서 살짝 뭐하고 비교했지? that 하고 비교했지? 왜 그럴까? 그게 시험 맨날 나오니까. 그러면 그 that 앞에는 명사 없었지? 그 that 뒤에는 어떤 문장? 근데 that도 것이라고 해석했지? 그럼 명사절 되시다. 명사절은 몰라도 돼. 그냥 앞에 명사 없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옆으로 가서 뭐 설명했어? 여기서 2번 해서 뭐 설명했어? Whose, whose, 오케이? 순서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순서를 기억해야지. 그래야지 안 헷갈리고 완벽하게 다 아는 거예요. Whose 설명했죠? Whose 할 때 처음에 명사 쓰고 Whose 쓰고 뒤에다 또 명사 쓰고 뒤에 동사 쓰고 주어 동사 썼지? 그러고 나서 Whose 해석법 설명했지? 그의, 그녀의, 그것의, 그들의, 자신의 해석 안 해도 된다. 뒤에 명사 나오면 명사가 동사는 안명사다. 아, 동사하다. 또 명사를 주어가 동사는 안명사다. 또는 동사하다. 됐지? 네. 그러고 나서 후즈를 제외하고 뒤에 어떤 문장? 생각이 안 나면요. 머리를 안 쓴 거예요. 그동안에. 머리를 안 썼으니까 머리가 나쁠 수밖에. 생각을 해봐. 아니 팔을 기부수하고 있어봐. 팔을 쓸 수 있나? 지금 머리 기부수하고 있어요. 머리를 쓰기도 싫고 또 쓸 수도 없고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자꾸 바보 되는 거예요. 뇌과학에 다 있어요. 단백질이라고. 이건 단백질. 계속 써야 된다고. 외우고 또 외우고 퀴즈 나오면 풀고 또 외우고 읽고 궁금해하고 또 외우고 해야 되는데 자꾸 게으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머리가 자꾸 나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나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되니까 이제 죽겠는 거지. 지금 내가 공부를 딱 여기까지 하고 딱 멈췄지? 멈추고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오고 있죠? 이게 공부법이에요. 내가 안 했으면 벌써 이거 설명 다 끝났을까 이거? 그냥 쭉 나갔겠지? 그러니까 이건 바보짓인 게요. 공부는 그렇게 하면 바보짓이에요.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나가서 만약에 뭐 1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을 해서 쌀을 창고에 잘 저장해놨다가 팔아가지고 다른 것도 사고 돈으로도 바꾸고 먹기도 해야 되지. 딱 쌀 수확하자마자 휘 하고 뿌리면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 떡공공 묶어서 병원 데려가야지. 아버지가 1년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월급 벌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학비도 대주고 저축도 하고 꽁꽁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해야 되지. 아니 전세로 살아도 나중에 꽁꽁 모아놔야지. 전세금 올리면 또 돈 주고 할 거 아니야. 딱 갖고 있어야지. 월급 받아가지고 옥상에 탁 올라가서 휘 하고 뿌리면 아버지 잡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공부가 졸라 해가지고 휘휘 맨날 휘발성 완전 대강력 휘발성 막 다 날아가죠. 비닐을 씌워. 아 미치 진짜. 다 날릴 거 뭐 하려고 공부하는데. 다 날릴 거. 누구는 빨리빨리 진도 안 나가고 싶나? 참. 하면 안 되는 짓을 왜 자꾸 해? 그럼 문제 풀고 그 문제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의 기본이 뭔지 어디에서 출제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 건지 다 공부해놔야 되거든. 다 필요 없어요. 그 문제 하나만 중요해. 그러니까 문제 살짝 바뀌어놓으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미친다니까. 그리고 이런 말 하면 팩트 폭력이래. 그러니까 폭력 아니고 사랑이거든. 관심 없어 말도 안 해.